아버지하고 영화를 최근에 한번 찍었었거든요.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애 있는 거를 이렇게 수술을 해서 아버지가 소리가 들리시게 됐어요. 그래서 처음에 소리 들렸다 소리 나요. 소리 나시죠? 네. 와 소리가 들리고 뭐 다르다로. 소리가 들려 소리. 소리가 들려. 와. 야 고구마 와 고구마.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가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고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어요. 근데 그때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. 선생님이 지금 딸을 부른 것처럼. 아버지는 저한테 막둥이라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의 딱 두 마디가 그거였어요. 막둥이냐? 아버지다. 근데 아버님이 딸한테 지금 영상 메시지한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. 누구냐? 나 아버지다.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는 그 소리를 들은 게 정말 큰 선물인 것 같아요. 따님도 그리 멀지 않아서 누구냐? 아빠다. 이제 그 소리를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다 들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네. 세상에 참 또 기적 같은 일인데 우리는 너무 그 별거 아닌 게 너무 자주 반복되니 그게 우리가 대단한 일인지 또 모르고 살아오게 된 것 같아요. 야. 예, 엄마. 오늘 내 막둥이네. 아빠. 예. 아버지는? 아버지 타이어에서 케이크 먹는다고. 아버지 좀 바꿔줘봐, 엄마. 아버지? 예. 그래, 가 있어. 막둥이야, 아빠야. 집안에 아이들이 많으면 우리가 또 얘기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선생님 필요할 겁니다. 공기청정기. 와, 바로 받으세요 선생님. 네, 네. 박수 한번 주세요.